푸릇푸릇 물줄기와 산세가 어우러져 액티브한 즐길거리로 가득한 호반의 도시이자 폭풍과 낭만이 있는 도시죠. 누구나 아는 그 노래, 소양강 처녀의 고장 강원도 춘천시를 찾아갔습니다. 과연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역전의 부자 농부를 찾아 오늘의 히트, 막대자를 들고 찾아 나섰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이 자로 부자 된 사람 찾으러 왔거든요? 여기 앞에 여기 네. 하우스에 네. 가보세요. 그 집이 자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여기 앞에요. 여기 다리 건너가면 네. 여기 하우스예요. 찾았습니다. 막대자로 돈을 많이 번 하우스. 반듯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저 하우스 안으로 부자 농부 만나러 달려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로 부자 된 부자 농부 찾으러 왔거든요. 이자요? 맞아요, 맞아. 딱 그 자예요. 그 자로 어떻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는 25cm 정도 되는 작물을 수확하고 있어요. 25cm 되는 작물? 그게 뭐죠? 자, 보세요. 25cm 정도 되죠? 쭉 25cm 키에? 아하, 이것인가 보네요. 아드시란 이것이 뭐죠? 이게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알죠, 알다 받아요. 빨갛게 성난 불맛 휘감고난 아스파라거스가 고기와 어우러지면 맛은 물론 아삭한 식감까지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주죠. 그런 아스파라거스로 매출은 얼마나 올리셨나요? 저희가 연소득 1억 3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로 1억 3천만 원 올리고 있는 2인주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6,600여 제곱미터에 노지를 구역하고 하우스 3동을 설치해 부자로 만들어준 효자 작물. 이 아스파라거스를 빼곡히 심었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를 쑥 내밀고 쑥쑥 하루가 다르게 키를 키우는 아스파라거스. 자를 대고 25cm 이상 키가 큰 것만 골라 떡! 돈이 쌓여갑니다. 궁금한데 네. 왜 25cm 기준에 수확을 해야 돼요? 아, 25cm가 됐을 때 이 머리가 피지 않고 가장 상품성이 좋아요. 아, 이거보다 더 크면 머리가 이제 피게 돼요. 아,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죠. 머리끝이 단정한 게 좋은 거라네요. 머리끝이 피기 전에 부지런히 봄이 제철인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하는 부자 농부. 저 풀 좀 뽑으면서 지나가요. 그래야 기본 작업 안 하지. 그럼 풀 좀 다 뽑아. 지나갈 때 눈에 보이면은. 알았어요. 저집 사이를 풀 올라오는 거안 보여? 알았어요. 아유, 이게 잔소리를 해야 돼. 근데 사장님 누구세요? 예, 저희 집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작업 같이 하시나 봐요. 예, 네, 매일 수확 같이 하고 있어요. 안 힘드세요? 뭐 힘들지만 수확할 때 수확량 많으면 즐거워요. 영어 전문학원 강사 출신에 보험 설계사 보험왕 타이틀을 접고 부자 농부의 일손을 자처한 아내 한보영 씨. 아스파라거스처럼 복을 주는 부자 농부의 아주 보물입니다. 갈지 목마르다. 여보, 당신은 너무 좋은 거 먹는 거 아니야? 응, 나는 팥죽을라 먹는데. 그래? 좋은 거 먹어야지. 엄청 좋은 거는 팔아야지. 알았어. 아내의 말에 두 말 없이 상품을 내려놓고 파치를 집어드는 부자 농부. 무슨 맛이에요? 달콤한 가을무 같은 느낌이야. 근데 더 부드러운. 하우스에서 일하면 덥거든요. 더울 때 갈증나면 이거 한 두세 개씩 먹어요.
채소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아스파라거스는 콩나물보다 아스파라긴산이 50배가 높아 간 기능 회복을 도와줘. 프랑스 왕 루이 14세는 채소의 왕이라고 자기를 하사해 전용 온실에서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네요. 그런데 왜 뽑지 않고 자르는 거죠? 이 아스파라거스는 이 속에 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수확을 하면 그 옆에서 이제 순이 새로 또 올라오고 그것도 수확하면은 옆에서 또 순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다수확 작물이에요. 그야말로 시간이 돈이 되는 효자 작물이네요. 돈이 자라나는 하우스를 두고 어디론가 가는 부자 농부. 그가 찾은 것은 농가 한편 노지밭입니다. 농지 일부를 노지로 남겨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그러나 풀만 무성한 노지에 일일이 잡초 뽑느라 일손만 늘게 한 노지밭. 도대체 왜 노지밭을 남겨놓고 허리 높이 풀들이 자라게 두는 거예요? 이건 다 뭐예요? 아,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노지에다 심은 아스파라거스예요. 부자 농부 성공 비법 첫 번째, 25cm 최상품 아스파라거스. 연이은 재배로 수익을 준비시켜라. 1년생 아스파라거스는 잡초로 착각할 정도로 줄기가 가늘어 상품성이 없습니다. 이 시기엔 꽃과 열매를 맺으며 몸집 키우기를 반복할 뿐이라네요. 여기가 6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도시에 심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우스는 이제 그 일찍 수확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입경을 시키면 수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수확의 빈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노지에다가 아스파라거스를 심었습니다. 지금 이제 꽃이 피려고 이렇게 꽃몽어리가 지고 있어요. 아, 여기서 이제 꽃이 피는 겁니까? 네. 꽃이 피고 이제 순놈은 폈다가 이게 그냥 퇴화돼서 져버리고요. 앞놈은 여기 이제 열매가 달리죠. 그래서 암수 구별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파랗게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마음이 좀 정화가 된다 그럴까요? 2년생이 되면 하우스로 옮겨 어김없이 굵은 줄기를 내어줄 것을 알기 때문이죠. 돈 수레, 안에 아스파라거스를 가득 담은 수레를 밀고 바삐 움직이는 부자 농부. 사장님. 네. 이 아스파라거스는 어디로 가요? 아, 이건 이제 선별하러 공장에 왔어요. 부자 농부가 거주하는 춘천시가 아스파라거스 작목을 육성하고 있어 고가의 선별기 구매 비용 일부를 보조받았다는 부자 농부. 지자체 지원 사업을 세심히 살피고 알뜰하게 이용하는 것도 부자 농부가 되는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별기 속도가 무색하게 아스파라거스를 선별기에 올려놓는 아내. 오는 속도 되게 빠르죠. 근데 아까 그 자가 여기도 있네요. 자가요? 여기에서 24cm 있어요. 24cm 길이로 반듯하게 잘린 아스파라거스는 다시 크기, 굵기, 무게별로 구분돼 다섯 단계로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선별기를 거친 아스파라거스를 들고 또다시 이동하는 부자 농부. 창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한 번 더 두꺼운 문을 열고 아스파라거스를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먼저 들어놓은 아스파라거스 상자들이 이미 여러 개입니다. 여기 어디예요? 아, 여기는 저온 저장고입니다. 섭씨 2도를 유지하는 저온 저장고. 왜 여기에 두는 거죠? 저온 저장고에서 하루 정도 보관을 하고 소비자한테 보내면 소비자들이 좀 더 신선한 아스파라거스를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수확 직후보다 저온 저장을 거친 아스파라거스가 더 높은 신선도와 긴 저장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별로 보시면은 여기 요 굵기가 15,000원, 요게 12,000원. 그럼 저 요거 하나 더. 네네. 요거 5번. 가격도 그렇고 신선도도 훨씬 좋거든요. 맛있어요. 되게 뭔가 고소한 맛도 나고. 고소한데 뭔가 되게 약간 씁쓸한데 데쳐 먹으면은 그 맛이 사라져서 더 맛있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서 한 전체 매출의 거의 뭐 한 이제 20% 될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 농가 수익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3천만 원! 하루 동안 저온 저장을 거친 아스파라거스는 단계별로 일일이 묶음 포장돼 외부 온도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인 포장기에 담겨 소비자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아스파라거스 세 박스를 주문받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부자농부. 한 곳에 많은 양을 보내는 일이라 더욱 안전하게 직접 배송하는가 했는데요. 어허, 그런데 여기 택배 회사나요? 그나저나 아스파라거스 세 박스를 구매한 통큰 그 소비자는 누굽니까? 부장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으로 갑니다. 지금 45km 정도 나갔으니까 한 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아스파라거스 농가 수익, 농수산 도매시장 판매로 연매출 5천만 원. 그러나 지금의 안정된 수익을 얻기까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네, 제가 서울에서 전기공사를 업을 이제 했어요. 그러다가 IMF 때 회사가 어려워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좌절감을 안고 고향으로 내려와 고수익을 얻는다는 인삼농사를 시작한 부자농부. 그러나 6년 주기의 수확 작물은 안정된 수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생각같이 그렇게 수입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옆 동네에서 아스파라거스라는 거를 처음 보게 됐어요. 한 번 심어서 10년 넘게 수확을 볼 수 있는 작물이라 그게 좀 끌려가지고. 큰 기대로 시작한 아스파라거스. 그러나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스파라거스를 관리하는 법이 미흡했던 초기엔 장마철 병충해를 입어 한 해 농사를 중도 포기하는 일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희 농부들은 여름 수확을 해서 겨울을 나는데 겨울 날 수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든 와중에 남편이 과감하게 이제 농작은 대출이나 이런 걸로 더 투자를 했어요. 아, 여기 근처 대학교에 농업 마이스터 대학이 있어요. 아스파라거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웠지요. 사실 부자 농부에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공부한 대로 심고 기르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 결국 값진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 과정 속엔 늘 아내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성공의 요인은 내가 뭐 학교를 다녀서도 아니고 이 집사람의 덕이 공이 크지요. 제가 예전에 농사 짓던 방식은 그냥 뭐 수확을 해서 경매에 올리면 끝이었던 그런 농사 방법에서 가공을 하고 또 인터넷 판매를 하고 어떻게 보면 농사의 방법이 바뀐 그런 계기가 된 거죠. 하루 일과가 끝난 늦은 오후. 농가의 부자농부 집마당에 부부만의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고기와 안성맞춤,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아스파라거스가 마음의 기운까지 채워주는데요.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어. 내가 했잖아. 맛있죠. 아스파라거스가 다양한 요리법이 있는데요. 그중에
최고는 고기랑 같이 곁들여서 구워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야, 이 거짓없는 맛이 고된 노동의 대가를 보상해 줍니다. 농사일은 힘들지만 또 이런 즐거움이 있어서 시골살이 괜찮아요. 고기 한 점에 고단함을 떨쳐버리듯 배를 채울 음식이 있고 그보다 더할 나위 없는 아, 술 한 잔 나눌 동반자가 곁에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뭐.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네. 아, 이 맛에 산다. 부부의 마음까지 채워준 저녁 파티는 그렇게 한참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일어나자마자 걸음을 재촉하는 부자농부. 급히 찾아 들어간 곳은 농장의 한편 작은 하우스인데요. 아침마다 열일 마다하고 들어온 여긴 아니 도대체 여긴 어딘가요? 어? 닭장? 닭장이군요. 이게 저희가 키우는 청계입니다. 청계요? 아하, 푸른 알을 낳는다는 그 청계네요. 일반 계란보다 영양분이 많은 알을 낳는 청계. 그러나 사람을 경계하는 야생성을 갖고 있어 키우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근데 이 청계는 왜 키우는 거예요? 아, 저희가 알도 받아 먹을 겸 예, 그래서 취미로 키우고 있어요. 저 하얀 건 뭐예요? 아, 하얀 거는 오골계예요. 백봉 오골계. 깃털은 하얗지만 살과 뼈는 검정색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인 백봉 오골계까지 알 판매가 아닌 먹거리 작업 목적으로 취미 삼아 키운다는군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 닭들 모이 챙겨주려고 급히 나섰던 모양입니다. 닭들 먹는 거 봐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잘 먹네요. 네. 그러나 청계 키우는 진짜 재미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청계 알입니다. 오, 진짜 파랗네요. 네. 푸른빛의 청란. 일반 닭에 비해 알 낳는 횟수가 2, 3일에 한 번 알을 낳아 더 비싸다고 하는데요. 귀한 몸값만큼 영양도 맛도 일반 알과 차이가 있다죠. 날계란으로 먹으면 되게 고소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늘 갓 낳은 청란을 톡톡 쳐서 이렇게 쪽. 부자 농부도 쪽.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옹기까지 쭉 단숨에 들킵니다. 청계랑 맛이 틀리나요? 일단은 고소해요. 그래서 청계알을 먹다가 토종알을 토종알이나 양계알을 먹으면은 왠지 이제 느낌인지는 모르는데 좀 고소함이 덜하다라는 이게 이거를 계속 먹었어서 그런가 봐요. 일반 알보다 콜레스테롤과 지방 함량은 낮고 오메가3와 칼슘 함량은 높다는 청란. 껍질이 단단해서 미생물 침투나 수분 유출을 막아 일반 계란보다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시골살이의 재미이자 아주 특권 아니겠습니까? 알차게 취미생활도 끝낸 화창한 아침. 볏짚이 여기 왜 있어요? 아, 이 볏짚이 우리 하우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우스에서 중요한 역할이라. 볏짚과 아스파라거스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볏짚을 아스파라거스 옆 빈 바닥에 까는 부자농부. 사장님, 네. 이 볏짚을 까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 볏짚을 이 가에 깔아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썩으면은 작물에 유기물 공급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하우스 안에 풀들이 많이 자라요. 그래서 이제 잡초 제거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품질 좋은 아스파라거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최고의 작물을 재배하려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마라. 하우스 안쪽 구석으로 들어가는 부자 농부, 안쪽엔 크고 작은 통이 여럿이 있는데요. 과감히 비법을 공개하겠다는데. 이것은 이 지역의 깨끗한 지하수입니다. 당연히 이게 다가 아니겠죠. 비법은 이제부터랍니다. 이것은 아스파라거스한테 아주 유용한 그런 물질입니다. 아스파라거스의 유용한 물질. 투명 하나 갈색빛이 도는데 지하수에 섞는 이 물질 도대체 뭔가요? 미생물이에요. 이거는 광합성균, 그다음에 고초균, 그다음에 유산균, 이 세 가지예요. TV를 발효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아스파라거스가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상태로 유기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스파라거스의 품질이 좋아지는 시간. 깨끗한 지하수에 섞인 미생물들이 골고루 분사되고 촉촉하게 아스파라거스와 땅속 깊이 양분을 채워줍니다. 여기 보시는 게 물이 5톤이에요. 이게 한 번 줄 때 이 5톤을 다 줍니다. 흙이 물을 충분히 머금을 때까지 죽어놔야 싱싱하고 맛있는 영양 덩어리 아스파라거스가 키를 키웁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물과 토양 그리고 온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맞아야지만 아주 건강한 아스파라거스가 재배가 되지요. 최상의 아스파라거스를 재배하기 위한 부자 농부의 비법은 또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사이사이 흙더미를 들쳐 살펴보는 부자 농부. 뭔가 문제도 생겼을까요? 파고 문질러보고 열심히 살펴보는 흙 속에서 하얀 물질이 보이긴 하는데요. 돌처럼 생겼는데. 아, 부드러워요. TV가 이렇게 다 분해가 돼. 그 말인즉 부드럽지 않았던 퇴비가 이 땅 속에서 분해가 되었다는 건데 어떻게 된 거예요? 미생물이 이 퇴비를 발효시키면서 아스파라거스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화학 비료를 좀 덜 쓰고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직접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키우기 위해 사용하는 미생물이 활약하는 퇴비. 어떻게 만드는지도 공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심후한 부자농부 바로 앞장섭니다. 아까 하우스에서 보신 흙 있죠? 바로 이겁니다. 아하, 이 흙더미가 그 퇴비라는 거죠? 트랙터까지 몰아 흙더미 속까지 싹 다 보여주겠다는데 얼핏 보고 자세히 봐도 거친 흙더미 속에 뒤섞인 입자들이 뭐가 뭔지 통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아스파라거스의 좋은 퇴비, 흙이 맞긴 맞는 건가요?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나무 같은데요? 나무를 잘게 부순 수피입니다. 수피라면은 나무 껍질이라는 건데요. 어쩐지 흙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진짜 퇴비가 되나요? 이 수피를 잘 발효시키면 아스파라거스에 아주 유용한 유기물이 됩니다. 그 옆에 고운 흙더미에 다가가 만져보고 또 냄새도 맡아보는 부자농부. 이거는 수피하고 개분하고 받아서 발효시킨 퇴비입니다. 얼마나 된 거예요? 1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쓰는 게 비용적으로 한 50%는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부자 농부의 알뜰하고 스마트한 비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삐 움직이는 부자농구만큼 부지런히 따라가 봤습니다. 부자농부, 이번에 또 무슨 일인가요? 아, 요즘같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 전문이병 발생이 심해요. 그래서 예방 차원으로 살균제를 살포하러 왔습니다. 병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 살균제를 골고루 살포하는데, 어? 그런데 이건 아스파라거스가 아니지 않나요? 지금 여기 예. 이게 무슨 밭이에요? 아, 여기 육년근 인삼밭입니다. 어? 인삼밭이요? 귀농 초기 시작했던 인삼 농사. 지금도 병행하고 있는 부자농부. 계약 재배로 키워 올해 딱 6년근이 되는 인삼. 올가을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뿌리가 길죠? 조심조심 수확할 때까진 인삼도 부자농부의 자식들입니다. 아스파라거스하고 시간이 날 때 인삼을 또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인삼은 이게 6년 동안 키우는 작물이라 한 번 병에 걸리면은 이 회복이 힘들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게 꾸준히 관리하고 예방하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인삼 농사. 그동안 수익은 어떻게 되었었나요? 이게 한 번 심어서 캘 때까지 6년에서 7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연으로 계산을 하면은 1년에 한 2, 3천 정도 됩니다. 아스파라거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은 농수산 도매시장 5천만 원, 소비자 직거래로 3천만 원, 아스파라거스 집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인삼 계약 재배로 3천만 원까지 연 매출 총 1억 3천만 원! 그것을 가능케 한 성공 비법. 첫 번째, 25cm 최상품 아스파라거스. 연이은 재배로 수익을 증대시켜라. 두 번째, 최고의 작물을 재배하려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마라. 부자 농부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막 투자를 하니까 그렇게 돈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요? 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물어요. 여보, 이거 다 우리 노후 대책용이야. 우리는 남들은 연금으로 노후 대책을 하는데 저한테 아스파라거스는 신기한 작물이고요. 내 시장을 확장하고 싶은 그런 작물이에요. 애쓰고 노력한 시간만큼 행복한 노후도 보장해주는 농사가 되기를 역전의 부자농부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